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지난 주말 놀이공원 입구에서 방문객들이 오픈런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변했는데요. 지난 주말 인파가 몰렸던 놀이공원의 모습들 함께 보시죠. 지난 토요일 아침 경기도 용인의 놀이공원 입구에서 방문객들이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길게 줄 서 있습니다. 주말 개장 시간이면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곤 하는데 이날은 질서 정연한 모습에 혼잡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놀이공원 내부에 있는 내리막길 앞에서는 관계자들이 길을 막고 관람객들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리막길은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로 향하는 길인데요. 인파가 몰리는 입장 시간에는 안전을 위해 통제한 겁니다. 한국 시리즈가 열렸던 서울 고척 스카이돔 인근에는 평소보다 많은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많은 관중이 몰릴 것에 대비해서 곳곳마다 배치된 경찰이 안내하며 한 곳에 인파가 집중되는 걸 방지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평소에 출근길 지하철역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다고요? 네, 출근 시간마다 혼잡했던 지하철 역사에서 안전요원들이 시민들의 동선을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도 만원 지하철은 가급적 피한다고 하는데요. 큰일을 겪은 후에 시민들의 안전인식도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한 장 사진부 오정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